목표가 실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을 때. 실행을 하려고 해도 목표가 너무 큰 거야.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되면 시간표 또 어떻게 다 기억나죠? 이렇게 이상, 공부, 놀기, 공부. 자, 이 목표는 현실적이에요, 비현실적이에요? 내가 쓰면서 알까 모를까? 알아요. 목표를 설정할 때 쓰면서 알아요. 안 될 것 같아.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? 무리지만 한번 해볼까? 조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? 하면서 목표를 설정한 목표는 시작부터 안 해요. 두 번째, 목표가 수치화되지 못했을 때 그냥 성공하기, 살 빼기 이러면 이게 달성이 잘 안 돼요. 수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요. 또 세 번째, 지나친 결과 목표. 이제 급이 있어요, 이렇게. 레벨이 있어요. 레벨이 없는 네트워크는 없습니다. 방판도 있고요. 어느 영업주들이 다 레벨이 있습니다. 그렇게 레벨을 만들어 놨을까? 네, 목표 때문에 그런 거야. 이 게임에 왜, 남자들이 왜 게임에 목숨을 거냐면, 게임은 어느 게임이든 레벨이 있어요. 레벨업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목표가 뭐예요? 국장이 목표예요. 국장 목표야. 그냥 국장만 목표예요. 결과만 보여줘. 그 국장이 되려면 과정 목표가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예, 예. 그 과정 목표가 없을 때 못해요.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고, 몇 개 콜을 해야 되고, 이런 과정들이 있어. 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. 그럼 국장은 당연히 되는데, 머릿속으로 국장만 생각한다.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실행에 실패하고요. 또, 스타트는 해. 근데 3개월을 못 가는 이유. 중간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사람의 동기는요,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동기부여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왜 그러지 않아요? 일단 그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죠. 근데 교회를 매주 오래요. 왜 그럴까? 떨어지니까. 10이 떨어지니까 매주 10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. 목사님이, 신부님이. 목표를 딱 정하고서 가다가 10이 떨어져요. 그때 그걸 올려줄 수 있는 중간 점검. 목표 수정을 해야 돼요. 무조건 목표는 수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수정해야 돼. 그리고 목표를 낮게 잡는다, 시작은. 낮게 잡아서 레벨업 하는 게 낫지 높게 잡아서 내리는 것보다. 그래서 그러면 실행하기 좋아요. 이따 또 도움이 되셨어요? 감사합니다.